주 만물 중에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신비하고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인간 안에는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도 인간 안에 내주하려고 하신다는 걸 알아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고 싶어하신다시작. 게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노크하고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들어오시려고 왜? 들어오시려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는 두드리시고 이번에는 그냥 뭐 했었어?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만 우리 안에 내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안타깝게도 더러운 귀신도 우리 안에 거하려고 그 얼마나 애를 쓰는지, 오늘 본문 속에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해가로 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건을 나갔으면 그 길로 끝내야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나가봐도 별거 없으니까 또뭐 하려고 그래요. 들어오려고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자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도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들려 아루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이 말씀들을 보면 인간 안에 두 영이 거할 수 있으니 한 영은 성령이시오 다른 한 영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내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나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적어도 이런 구절은 체험해 보지 못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다른 말씀을 보고 경험했을지라도 적어도 그 체험이 없다면 이 말씀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첫째, 성경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낸 분들 보니 한 다섯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물론 뭐 그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그냥 대충 한 다섯 군데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자두 번째는 열두 제자가 또그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세 번째는 70문도가 또이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이니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네 번째는 믿는 자들도 이런 일을 행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9절 이합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고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스대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제가 지금 물론 그런 구절만 찾아 읽어봐서 그렇지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하고 혹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체험이 한 번도 없다면 적어도 이런 구절은 성경에 아무리 써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구절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냐. 자, 상식적인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말한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잘한 사람들입니까? 잘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처럼 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면 안 될까요? 꼭 부탁드리는 것은 나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 자기가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옳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좀 수준 있는 분이 이런 말했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그뭐뭐 뭐 때문에 그 얘기했겠습니까? 자신을 모르니까 그 말을 뭘 모릅니까 우리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모르는 걸 몰라. 우리가 뭘 모르나 봤더니 모르는 걸 모르는 거요. 아이 모르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걸 몰라. 또뭘 모르는가 봤더니 죄인인 걸 몰라 본인이. 본인이 죄인인 걸 몰라. 죄가 무언 죄졌냐, 이거요. 내가 무언 죄졌냐, 그것도 죄요. 네. 내가 무언 죄졌냐, 그게 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왜?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그게 거짓말이고, 그것이 죄드라, 고그 말이요. 그러니까 인간 인간을 모르지. 그러면! 아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 얘기지, 내 말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하나님 말씀까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제가 뭐 하나님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지금까지 왔는데 많은 목사님들 만나죠. 저 위에 아주 위대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부터 정말, 정말 아주 이제 막 시작한 전도사님들까지 무지역의 큰 교회 목사님부터 조그만한 개척교회 목사님까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이 내가 10년씩 고민했던 답을 얘기하더라고, 농담으로. 네. 그런데 이좀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은 가만히 뭐 싱각하게 얘기하는데 다 헛소리요. 그게 수준이라는 거, 수준 말의 수준. 그게 제가 뭘 깨달았냐. 아하 수준 있는 사람 말은 그냥 지나갈 게 아니구나. 네 그걸 깨달았다. 헛소리 하는 사람 말은 신경 쓸게 없구나. 그걸 깨달. 았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바둑도 그래. 바둑도 이게 바둑도요. 수준 있는 사람 보면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여기 왔다 가 저기 왔다 그냥 와 이렇게. 저기도왜 갔다 왔냐 이게.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딱 그것이 하자 중요한 자리에 가 있어 그것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놓는 것 같은데, 이게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수는 심각하게 뒀는데 악수요. 예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그것도 수준이요. 뭔 얘기다냐? 뭔 얘기다? 나는 오늘 꼭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능한 한 받아들이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두 영이 인간에게 들어오면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바람이 불때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나무를 보아 바람이 부는 걸알수 있듯이 본래 영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이 움직이면 나타나는 증세를 보아 어느 영인지 알수 있으니 두 영이 인간에게 거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특징. 자 첫째,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깨끗하고 귀신이 거하는 사람은 더럽게 나타납니다. 성령이라고 말할 때그 성자가 바로 무슨 성자요? 거룩할성입니다. 이 거룩할성 성자 그 글자 자체가 거룩한 분이라까 예, 그러니까 성령을 성령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 영어로도 Holy Spirit. 그렇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 자, 마태복음 8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을 가르칠 때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저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져요. 그런데 귀신 어떤지 한번 볼래요? 이 귀신은 마가복음 1장 26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 무슨 귀신이라고 써 있어요? 더러운 귀신. 근데 신기한 게 마가복음 5장 8절도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실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먼 귀신, 더러운 귀신, 마가복음 7장 25절에도 이에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깨끗한 귀신들린 이게 아니고 거룩한 귀신들린 이게 아니고 뭔 귀신,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는데 깨끗한 귀신을 이 깨끗한 귀신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넣어 전부 다먼 귀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항상 귀신을 말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나는 이게 도대체 알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그냥 그렇게 말을 해본 건지 그것도 또좀 궁금한데 이렇게 이제 집에 갔는데 지자분에게 막 너무 어지러졌어. 그러면 야 더럽다 야 치워라 치워 그러면 되잖아요. 치워, 치워, 귀신 나오게 생겼다. 아니, 왜 그렇게 말,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더러우면 뭐 나와? 그러면, 더러우면 귀신이 나오는 거요. 귀신이 역사하면 더러운 거요. 하여튼, 어느 것이 뭔 전지, 하여튼, 관계가 있다는 거. 야 더러운 것과 귀신은 관계가 있다는 거요. 예 관계. 자, 이게요. 인간 관계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욕을 할 때도, <laughs> 나쁜 놈, 이러면 될 텐데, 예의, 더러운 놈. 뭔 놈? 이 더러운, 더러운, 뭐, 뭐처럼, 귀신처럼, 이게 더러운, 이쯤 욕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그냥 사람의 인격적 잘못이 아니고 혹시 그 안에 더러운 영이 거하는 결과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내 삶이 거룩한 그 거룩함이 인격적 거룩함이냐, 성령의 내주로 거룩함이냐, 내 삶의 더러움이 그냥 인격적 더러움이냐, 더러운 영이 거에서 나타나는 더러움이냐, 한번 이렇게 좀 점검해 보자 말씀을 통해서. 자세두 번째는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은 아주 긍정적이고 귀신은 아주 철저하게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성품 자체가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거는, 그거는 괜찮아요. 왜? 인격적 긍정과 인격적 부정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긍정이 아주 긍정적이 되고, 더러운 귀신이 거하면 부정이 아주 더러운 그 차원이 다른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성령의 긍정적 모습들을 보면, 빌리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냥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그함으로 할수 있는 힘의 역량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내가 그냥 할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할수 있는 건 다르다. 자, 누가 보음 1장 37절도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살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좀뭐 뭐 젊은 여자에게 낳는 건 당연한 것이고 좀 나이가 든 여자도에게 낳는 건뭐 그럴 수 있다 치기에는 완전히 인간적으로 날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날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극한 긍정이라 이게죠. 자 이것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만 들어와서 그런 일하면 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귀신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주 저 생각 자체가 저게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저게 마귀가 주는 지독한 부정적이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적놈은 간단하게 죽이러 오고 우리 예수님은 간단하게 살기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도 귀신이 부정적인 귀신이 그렇게 앞에다 넣어봅시다 시작 부정적인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긍정적인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시작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아예 구분이 확 되잖아요 이렇게 구분이 그러니까 그냥 살면서 부정적으로 괴로운 건 괜찮아. 그것까지는. 그런데 아주, 참, 이게 귀신이 역사한 부정적인 건 자살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괴로운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괴롭다고 자살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지. 얼째 시작. 그럼. 그러니까 살며, 살면서 괴로운 건 그래, 괴로울 수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좋기만 하겠어요. 그 이해한다 이거요 괴로운 것까지는. 근데 괴롭다고 뭐까지는 하지 마라. 그럼, 그거는 인간의 부정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의 부정적 모습이 아니냐라고 지금 성경에 비춰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귀신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귀신을 통해 나타나는 사람의 행동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행동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다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 꼭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보고 느낀 게이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알면서도 살아갈수록 중요하더니까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되는 게 없어요. 되돌리면 되는 게 없으면 뭘로 사는 사람이요. 왜 그걸 못 깨달아. 아우 진짜 그 깨닫는 것도 은혜라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사람은 안 돼, 뭐든지 안 돼. 안 된다니까. 예. 하여튼, 그냥 뭐, 시시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아, 기가 그러니까 결혼도 그래, 결혼도. 결혼도. 그냥, 이 보면, 어제도 보니까, 아, 주 애들 괜찮아. 아들 괜찮은데, 결혼들을 안 했어. 결혼들을. 그래서, 왜 여지껏 안 했니? 그랬더니, 좋은 사람이, 에, 나타나질 않아요. 찾아! 만나는 거하고 찾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 이게. 아니 누가 그렇게 퐁퐁 소사? 그러면 좋지. 무지역이 이쁘면 소사 막 소사 전국에서. 에? 무지역이 이쁘면 소사. 그런데 그렇게 막 솟는 것이 아닌 것은 무지역이 이쁜 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솟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찾아. 다 알잖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보다 장대 가지고 후드려패서따버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그게 그렇게 소극적이 가지고 어떻게 해나 요 에, 아 그냥 아뭐 장대 갖고 툭 치면 그냥 그냥 먹을 수 있는 먹엇을 뭐 근데 놀래지 마세요그렇게 해서 떨어진 건 썩은 거요. <laughs> 여러분 가나무에서 떨어지는 건 썩은 겁니다. 성원 건 거기 매달려 있어 벌 건에도 아이고 왜 그걸 몰라? 그냥 올라가. 아이 참. 아니 이렇게 만나다가 보면 내가 네 그랬어요 너 지금까지 살면서 너 좋아하는 사람 없었니 있었어요 그거왜 놔뒀냐? 반대로 네가 좋아하는 사람 없었니 있었어요 그왜 놔뒀냐? 그냥 조면 가도 좋다고 얘기해 참왜 이렇게 난 기도만 하면 네 생각이 나냐 하영이 아, 나도 어떻게 잘 모르겠다 그냥 한마디 해놔 봐 그러면 여운이 나뭐 계속 그 사람 속에 그 제가 왜 자꾸 나만 보면 그러니 하나님의 뜻인가 하다가이뭐 아니 가만히 있어서 아니, 어떤 하나님이, 너는 누구하고 살아라, 너는 누구하고 살아라. 사... 아, 그러면이야,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하고 살아요? 니가 존사람하고 살아라, 그래 버려 니가 존사람하고 살아라, 자, 여러분이 한번 고대목만 연극을 해봐요. 하나님, 나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렇게 나한테 기도해봐.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해줘볼 테니까. 얼지 시작. 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살아라 으아, 으아, 으아.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합니다 왜 그걸 모르세요?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재산 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하나님은 탕자의 인격을 존중해서 네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면 나가라 다시 돌아온다고 할때 하나님 말도 안들니지만 네가 그렇게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라. 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구나. 옳지 시작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야. 좀 긍정적으로 해 봐.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으면아 그러면 아 목사님. 그거 좋다고 했다. 그 좋다고 했다그 사람이 날 싫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좋아하면 어떻게 할래? 아니 그럼 어떻게 다 좋아해? 싫어하는 중에 좋아. 제가요 계속해서 꾸준히 전화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전화합니다. 비지이안 나와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막 기절하게 좋아하면서도 안 나와. 그래도 어제도 누가 전화번호를 적저를 했는데 놀래지 마세요. 전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봐 오잖아. 너무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해봐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거지 어떻게 매... 아니 장사하는데 아이저물한잔 사세요 좋은 거예요 안 사요 아이씨 물 장사 그만 둬라 그러면 뭘하고 사냐 10명에서 안 사면 20명 2 0명안 사면 20명 30명 계속 파는 거지 아니 가게 문 열었는데 손님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옷입니다 안 살래요 가면 문 닫아라 오늘 내려버 그럽니까? 아니, 어차피 가게는 사는 사람 때문에 여는 것처럼, 어차피 전도는 되는 사람 때문에 하는 것처럼, 어차피 결혼은 되는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러뭐다 되면 다 살아. 여러분이 자세가 얼마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지는 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부정적인 것이 아닌가? 한번 더. 물론 긍정적으로 해도 안될 수도 있어. 그지만 부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잘될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좀막 머리가 막확좀 이렇게, 아니, 확좀 바뀌어지지 않아요? 좀? 아우내 진짜. 내 이, 이 얘기는요, 내가 좀 부정적인 얘기라 내가 잘안 하는데, 나는 똑같은 설교를 하잖아. 서울에서도 이 설교를 해보고, 부산에서도 해보고. 근데 확실히 충청도가요. 내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해도요,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를 못 만들어내는 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슨 뭐 경상도에서만 나와야 됩니까? 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쩌다 전라도에서 한번 나와야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충청도에는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무능합니까? 그런데 대한 어떤 마음의 어떤 그 도전도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지역감정을 부추키는 겁니까? 지역 근성을 뜯어고치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식도 없어 왜 자연스럽거든. 뭐 그런다고 우리가 뭐 그러니까 서울에서 장사하던 분들이 대전에 오면요 그냥 가게를 일찍 열어 왜 여기 느려 가게 문 여는 것이 일찍 열어 그러니까 막 답답하지 조집들은 느껴니까 일찍 열어. 나중에 이 사람도 느껴요. 왜 일찍 열어봤더니 오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laughs> 신호 건널 때 보면요. 나는 그냥 금방 느껴내. 얼마나 전국을 서울은요 신호가 탁 떨리면 툭툭툭 건너버려 그냥. 파란 불때다 건너버려. 여기는요 빨리 건너라고 건뻑건뻑해도 오늘 못 건너면 내일 건너지. 제가. 여기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하나 배운 게 느긋해진 거 하나. 근데 지금도 내 속이 아주 답답이야. 이게 많이 적응이 된것 같아도 좀 답답이야. 왜냐면 하 이게 설교를 해 보면 반응이 반응이 그냥 그런데 또 뭐가 없는 게 아니야. 또다 있어. 무지 이게 있기는. 이게 있어. 다 있어. 이렇게. 근데 표현을 아니어 눈만 껌뿍 껌뿍 하여튼 오늘 주제가 이거 귀신인데 하여튼 전라도나 경상도 귀신은요 금방 가가가이이 이, 이 중청도 귀신들은요 갈게요 갈게요 그러면 가 이놈아 알으시오 세 번째 성령은 향기요 귀신은 악취가 나게 합니다 참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 4절이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렇습니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듯 꽃 향기보다 사람의 향기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 향유의 향기도 향기롭지만 이런 마리아의 행위가 얼마나 향기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12절 이하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향유의 향기도 아름답지만 마리아의 품성의 향기가 더 아름답지 않냐, 그 말이오. 저 향기가. 저게 성령받은 크리스찬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악취를 풍깁니다.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요. 사람 몸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은 어찌 보면 병들어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전도서 10장 1절을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는 일. 창세기 34장 30절에도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부리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저 냄새가 다른 번역에는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시편 38편 3절 이하에도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송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서이다. 이사에서 34장 3절 이하에도 그 살육 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사체의 악취가 솟아 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라. 여러분. 몸에서 냄새 나는 거, 향기는 아름다우나 냄새 나면 점검해 보십시오. 어딘가 부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몸에서 나는 냄새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입 안에서 냄새가 나면 한번 치과를 가보든지 내과를 가보든지 한번 점검을 받아보십시오. 입에서 냄새 난다면 잇몸 속에 지금 이빨이 썩어가는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기는 아름답지만 악취는 건강상으로도 실제 생활로도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 질서의 영이요. 귀신은 무질서의 영이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참 좋은 말이죠. 좋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하게. 모든 걸 적당하게. 그게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사람은 뭔가 하다 보면 이렇게 빠지는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뭐, 한번 바둑에 미치면 바둑에 미치고, 뭐, 테니스에 미치면 테니스에 미치고, 골프에 미치면 골프에 미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미치는 성향이 있어요. 난에 미치면 난에 미치고, 뭐, 낚시에 미치면 낚시에 미치고. 근데, 좋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 있게. 적당하게. 적당하게 하면 유익하지만, 지나치면 그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 기업이 나가다가 잘못될 때 나타나는 증세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닌 일에 미치면 되게 망하더라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닌 일에 미치면 되게 망한다. 얼추 시작.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 외에 다른 거에 미치면 직장에서 견디기 어렵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하는 사업 외에 다른 거에 미치면 견디기 어렵고요. 살림해야 할 주부가 살림 외에 다른 것에 미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많이 사러 가면서 봤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엄난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나 귀신은 무질서합니다. 시간 쓰는 것도 무질서하고. 돈 쓰는 것도 무질서하고. 살아가는 것도 무질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이하를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거기가 살자리입니까 무덤 사이가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 쇠사슬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 저게 사람이 살 짓입니까 저게 제정신이냐고요 중독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중독 바로 질서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이 뭐꼭 그리 나쁜 겁니까? 할수 있죠. 그냥 아예 살아 거기서 그냥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도박. 내가 백번 양보해서 그래 명절날 가족들 모여서 그래 가족끼리 고스톱을 쳤다 이해하겠어요? 뭐 가족간에. 밥만 먹으면 나가서 그 짓을 한다. 제정신이요? 제정신이냐 술. 좋아. 내가 100번 이해해서 그냥 기분 좋을 때 아니면 속상할 때 그냥 한두잔 했다. 그 이해가 할수 있겠지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술 먹으라고 그랬어. 술로 산다 그게 할 짓입니까? 그게 할 짓이냐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자이 세상도 한번 볼래요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1절 이해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렇지. 뭔 말이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거를 카이오스 상태라. 혼돈의 상태라 그럽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질서의 상태. 그걸 코스모스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함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질서가 살아난다. 자, 뭔 말입니까? 인간의 삶이 무질서로 무너졌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말씀 오늘 본문으로 설명하면, 더러운 영이 내주하여 무질서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바뀌어야 거기에 질서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변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변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이런 질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귀신은 거짓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울 자가 없는 일. 예수님은 진리시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은 은혜요 진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 가운데에서 진실하게 삽니다. 그러나 귀신은 다릅니다. 그 특징 중 아주 중요한 거단어가 뭐냐?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뭐, 이제, 살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뭐, 살아가면서 바꿔가야 할 일이지만, 교제하는 처녀 총각들에게 부탁합니다. 유능함이냐, 무능함이냐, 돈을 많이 버느냐, 조금 버느냐, 잘 생겼냐, 못 생겼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진실하냐, 거짓되냐. 약속을 하다 보면, 못 지킬 때가 있고, 늦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 늦었을 때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한 게 아니고 늦게 출발했어. 걔하고는 꼭 결혼하십시오. 걔 괜찮은 애입니다. 아 차가 어떻게 밀리는지 말이오. 걔는 에, 점검해보세요. 걔하고 살면 어려울 애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밀려서 늦은 건 이해하는데 떠날 때부터 늦었거든요. 그러면 차 핑계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살아보면, 여러분, 뭐, 누구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요, 그거 살아보면, 말짱 불 끄면요, 인물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잘생겨봐야 유지비만 많이 들고, 그거 힘들어요. 힘들어. 특별히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자 이쁜 여자 모시고 살기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본인이 본인이 느낄 때 이쁘다고 느낄 정도로 이쁜 사람 모시고 살면요 그 정말 힘듭니다. 세상이 자꾸 뒤집어져가 가지고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하는 여자가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맨 부족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 만족하고 사는 여자가 몇이나 있나 보세요. 하고, 아, 저는 됐어요. 충분해. 넌 너무, 나는 분에 넘쳐. 요 이런 여자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인간 만나서 이러고 사는지 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응,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자 없어. 내가 추천해줄 남자가 없어. 추천해줄 남자가 왜다 미달이야, 함량 미달. 그러면 본인은 함량이 넘치냐? 거울도 안 보나봐, 다 진짜 거울도 안 보나봐.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풍조여, 이것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풍조냐고, 이게. 그냥 감사하고, 그냥 뭐, 그냥 몇백일에도 벌어다 주면 그냥 고맙고, 이러면 좋고, 그냥. 더군다나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뭐,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그렇게 욕구가 많은지 진짜 정말로 막 훌륭한 여자분들은 좀 반성 좀 하세요 진짜. 조심할 거는 잘 생겼냐 못 생겼냐 유능하냐 무능하냐 그게 아니라 진실하냐 거짓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서 과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순전히 거짓말하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냥. 그 말이 무뭘 의미합니까? 바로,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조차 그 진실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말이 여섯 번째 성령은 빛이요, 귀신은 어둠입니다. 왜 세상에서도 양지, 양기, 음지, 음기 그런 말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세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 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론. 자, 그러나 귀신은 다릅니다. 어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병전 26장 18절에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만의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성령은 건강케 하시고 귀신은 병들게 합니다 지금 본문 보세요 병들게 하는 성령님 안 계시고 건강케 하는 귀신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이하를 볼까요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여겨 가로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도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귀신의 속성과 예수님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가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따져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입니다. 그때 예.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을 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 못하니라하건을 그러니까 똑같은 귀신을 쫓아서 보게 하고 말하게 했는데 한쪽은 대단하다 하나님의 역사다 한쪽은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뭐다 알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마태복음 12장 27절이 해 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왜? 지금 귀신을 나만 쫓는 게 아니고 너희 아들들도 쫓지 않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저 말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는 이 말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냐. 요것도, 이것도, 이것도 생각없이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언뜻 들으면 귀신이 나간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게, 귀신 나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지금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야 되거든요. 자,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로 돌아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아 그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나갔으니까 귀신 나갔으니까 이제 뭐가 임했어야 돼 여기 성령이 그치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야 돼.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해가로 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수리되어건을 이해가서 저보다 악한 것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거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혹 심하게 도느니라이 악한 세대가 돼. 그러니까 귀신 나갔는데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요 그냥 빈집이고 아, 그러니까 귀신 나갔다고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귀신 쫓아낸 그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구나. 그 말이라, 아, 안 놀래? 예리하지 않아, 이런 말이. 우리는 귀신 나가면 거기 그냥 성령이 말는줄 알았더니 귀신 나가는 것과 성령을 모시는 건 차원이 다르구나. 그러면 귀신 쫓아낸 그 사람은 그 사람이게 중요구나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수도 없는 건 아니네. 수가 있는 목사님들이 귀신 쫓은 체험이 한 번도 없다면, 과연 이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능력을 안 쓰는 거냐? 아, 이거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구나.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다 외우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받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 이 사람 성령받은 증거야. 성령받으면 귀신을 쫓아. 성령받은 증거야.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증인도 안 오고 귀신도 안 쫓으면 성령을 받았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냐? 그얘기요내 얘기가.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젠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 그러면 저 구절은 어디로 간 거냐, 지금. 저 마태복음 10장 1절은,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지금 한국교에서, 아, 예수님 때만 한 거고 지금은 아니다. 그런 해석이 성경적이냐. 오늘 여러분은 쫓아내는 사람 편이요. 쫓겨나간 사람 편이요. 이제 하나씩 실습을 해봐. 하나씩. 어디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서, 그놈 쫓아내면,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안 나가거든, 아, 이거 안 계신 거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 말이, 내말은 이해는 됐어요? 제말 이해는 됐죠? 자, 오늘 여러분은 두영 중. 성령을 보신 사람인가? 아니면 더러운 귀신을 끓이고 사는 사람인가?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싸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 이루느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령 더러운 귀신 두영 가운데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느 영이 거하시나요? 기도하십시오.